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어제는 산행을 꽁탕을 끓였죠. 어제도 난초는 많이 봤었는데 편의점을 못 만나가지고 촬영만 열심히 했었네요. 오늘은 촬영만 열심히 하면 안 될 텐데요. 일단 편의종을 만나가지고 영상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생강군이 몇 개 보이기는 합니다. 하단부에. 비가 많이 와가지고, 여기도 입변 산반이 잘 된 개체가 나오는 곳인데, 다 쓸려 내렸네요. 생강군. 그리고 여가 산반이 한 개 있습니다. 아, 완전 삐리리 합니다. 네 산반인데, 산반 중투로 보면 되겠죠? 세 배 확대. 무늬가 보이시려나? 아무튼 여기가 하얗게 줄 꺾어진 게 산반 중투 무늬입니다. 다 쓸려 내놨네. 이게 예전에 묻어뒀던 생강근인가 생강근이 흘러 내려온 건가 아닌가를 모르겠네요. 이건 입질이 아닌 것 같은데. 이것들을 모르겠네. 짜잘한 것들을. 이것들은 아닌 걸로 보고. 그림에 이것도 산반이고요. 문이 뜨죠. 속립장에. 산반입니다. 산반.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잡아가겠습니다. 일단 어느 분이 왔다 가셨고요. 마당을 만들어 놓고 가셨네요. 예전에는 이렇게 생강근이 나오면 한 3분의 1은 산반 단엽이었는데 생강근도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나온 게 어이씨, 이것 땀새. 숨 넘어갈 뻔. 난초 아니네. 그래도 민출이지만 생강근이. 있는 건 한해변이죠. 생강근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. 요거는 민출이어도 서슴 뛰는 게. 제법 쓸만한 것 같은데요.
태골 쪽에 하얀 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성장반이겠죠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 큰 놈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네요. 이야, 뭔가 긴 것 같아 보입니다. 단엽인가? 송립장이 뭐야? 흙인가? 삼정연배 흙이겠죠? 단엽일 수도 있겠는데 단엽일 수도 있겠습니다. 난초는 아주 자글자글합니다. 아까 그게 채단을 해보니까 뿌리도 닭발 뿌리 단엽의 요건을 갖추기는 했는데요. 이 밭에서 원래가 3반 단엽이 나오지만 저 자리에서는 처음이라 신화를 한번 받아보면 정확하겠죠. 아이 놀래라. 예전에 여기서 단엽성에 금계열 3반 노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 익힌 줄 알았네. 아 여쪽에서 보니까 노코인 줄. 오늘은 여기서 이만 하산을 해야 되겠네요. 와 정말 답답하네요. 삐리리 3반 3반 중 2개죠. 3반 후하고 2개하고 일단 단엽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확실하진 않네. 생긴 건 단연 맞는데 뿌리까지는. 아휴 그나마 깡은 미안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산행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